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봉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앞에 보이는 밭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입니다. 저 멀리 전신주가 연결된 라인이 보이실 텐데 2차로가 있고요. 그 2차로에서 마을도로를 통해 200여 미터를 들어온 거고요.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10여 분을 주행하면 양평군 양동면 소재지가 나오고 우회전으로 20여 분을 주행하면 여주시 북내면 소재지가 나오니까 요 마을이 생활권은 양평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소개 토지의 남쪽으로 세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나 있고 도로 건너에 작은 개울이 흐르는데요. 제가 이 지역은 처음인지라 상류에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물 때깔로 봐서는 맑아 보이시죠? 이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원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물론이고 특히 물환경 보전법에 의거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한 자연보전 권역으로서 개울에 들어온 물 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하긴 합니다. 제가 나무 중에 소나무를 유독 좋아라 하는지라 밭 옆에 제법 몸통 굵은 소나무가 있길래 촬영해 봤고요. 소나무 옆에 있는 고목은 당초에 뭔 나무인지 모르겠으나 암튼 저보단 먼저 태어났을 듯 싶네요. 보시는 것처럼 소개 토지는 부정형 평지형에 남쪽과 서쪽이 도로에 접해 있고요. 북쪽에도 도로에 접해 있는데 그 도로는 개인도로네요.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은 답이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한 다랭이로 되어 있지만 서원리 118과 119-2로 두 필지이고요. 전체 1009평의 면적이네요. 저 멀리 산 아래로 푸른색 펜스가 보이실까요?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가 통과 중이고요. 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는 동여주 톨게이트인데요. 이 위치에서 3km 지점으로 불과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겠죠. 저는 지금 토지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토지를 둘러보는 중이고요. 요 1009평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36만원으로 3억 6천여만원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 지역의 시세를 잘 모르는데 주인분 말씀으로는 평당 4만원은 싸다 치네요. 저는 요 토지의 컨셉을 4필지의 전원주택지 개발 용지로 잡았고요. 어느 한 분이 요 토지를 매입해서 한 필지는 본인이 신축하고 3필지는 전원주택 신축 용지로 다듬어서 되파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지인들이 동호인 주택지로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죠. 광주 원주 고속도로 동여주 IC 근접 여주양평권 전원주택지입니다. 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118-119-2의 두 필지이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전으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은 답으로 면적은 1009평입니다. 면소재지까지 주행 15분여 거리로 생활권은 불편할 수 있지만 편안한 느낌을 주는 4필지의 전원주택지로서 적합할 듯 싶네요. 평당가 36만원으로 희망매매가는 3억 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하겠습니다.